안녕하세요. 애터미 분당 탑에서 10월 넷째 주 제품 강의를 맡은 세일즈 마스터 이진이라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가을가을한 요즘 가을 힐링 여행 다들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출근하는 길이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너무나도 알록달록해가지고 눈호강을 제대로 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센터로 출근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애터미 제품에 날개를 달아줄 제품 소개는 트리플업 프로틴으로 할 건데요. 제품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2년 전 H사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10kg 정도 감량을 하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 단백질 쉐이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주식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저절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 건강기능식품까지 많이 섭취를 하게 되었고 제품 공부도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 몸에 들어가는 제품이니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효능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제품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먹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도 그랬고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알고 싶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고민에 휩싸일 때 애터미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폰서로부터 소비가 소득이 된다, 애터미 마트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듣고 묻고 따지지 않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고 제품 또한 먹게 되었습니다. 그 제품을 먹고 나니 어때요? 저렴하죠. 먼저 저렴한 가격과 또 맛과 성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회장님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 제품에 대한 재료와 효능까지 누구나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점이 저에게 많은 확신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을 자꾸 먹고 재구매가 제 스스로 일어나다 보니 캐시가 통장으로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터미를 백터미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터미라는 회사와 사업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센터로 세미나에 직접 제 발로 찾아오게 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집 가계부 절감에 가장 큰 도움도 되었고 제품에 대한 그 감동과 확신을 주었던 애터미 트리플업 프로틴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 단백질 얼마나 잘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피부, 모발, 그리고 내장기관과 호르몬 및 효소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과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왜 섭취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평상시 하루 섭취량만 잘 지키셔도 건강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형성과 수리를 도와주는데 아주 필수적인데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강하고 건강한 근육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뭐 계단 오르기나 요즘 좋아하시는 산을 가시거나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시면 근육 감소나 근육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근육 손상이 올 때 그 손상된 근육을 수리시켜주고 더 강하게 해주는데 단백질이 필수 요건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하셔야만이 손상된 근육을 채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체계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세균과 같은 그런 외부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호르몬과 효소 생성에 관여를 하고 피부, 모발, 손톱 같은 건강 유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에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거짓 배고픔을 많이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있고요. 혹시 낮 동안에 막 간식이 땡길 때 그때 섭취를 하기도 하는 식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고요. 저희 제품은 하루에 2포로 세 가지 단백질의 트리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동물성과 식물성 세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미노산 스코어 125점 이상으로 기본에 충실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특별함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앞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멀티 컴플렉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단백질 보충 건강식품이라는 점, 그리고 체내 소화 속도까지 고려한 과학적인 단백질 배합비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아미노산 스코어 125점 이상의 프리미엄 단백질이고 부활료까지 첨가된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단백질은 한 포당 25g씩 30포로 이루어져 있고 총 함량은 750g입니다. 하루에 두 포를 드셔야 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영양 정보에서 단백질 함량이 한 포당 25g으로 두 포를 섭취하시면 50g을 하루에 섭취를 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단백질은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 조직의 구성성분과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의 제품의 특징을 이제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로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이고요. 필수 아미노산을 고려한 유청, 대두, 카제인 혼합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체내의 필수 아미노산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세 가지 혼합 단백질을 사용을 했고요. 분리대두 단백질은 대두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에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콩 단백질을 응축해서 만들었고요. 단백질 함량이 90% 이상인데 함량이 높을수록 몸의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백질 모두 단백질 함량이 90% 이상으로 흡수율이 높고요. 분리유청 단백질을 사용했는데 WPC, 즉 유청 단백질에서 유당, 콜레스테롤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순도가 높아서 흡수율이 높고요. 카제인 단백질은 우유에서 지방 및 유청을 분리하고 남은 카제인에 칼슘과 함께 혼합한 단백질이며 이것 또한 단백질 함량이 90%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시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카제인이란 규범 포기는 카세인으로 되어 있고 포유류의 젖에서 널리 발견이 되고요. 소의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산성에 쉽게 응고되는 특징이 있어서 우유에 산을 가하면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청 단백질이란 치즈 제조 과정에서 얻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치즈를 만들면 그 아래에 딱딱한 치즈가 형성이 되고 위에 액체가 되는데 그것이 유청입니다. 그것을 건조 또는 여과시켜서 수분을 날려 분말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유청 단백질인 것입니다. 그 유청 단백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WPC, 농축유청 단백질인데 유당 지방 함량이 높아서 단백질 함량이 낮지만 보충제보다는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 용으로 많이 적합하다고 하고요. WPI, 분리유청 단백질이란 유당 지방 함량이 낮고 유당 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WPH라고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필터링을 거친 단백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헬스 보충제 대부분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 흡착 시간이 빠르다고 합니다.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분유나 환자용으로 많이 적합하다고 하네요. 저희 단백질인 경우에는 분리유청 단백질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몸의 흡수율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특징 중에 하나는 글로벌 단백질 원료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첫 번째, 분리대두 단백질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단백질 세 가지는 모두 이 보시는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인증을 모두 받았는데요. 첫 번째 할랄 인증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된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셔 인증을 받았는데요. 코셔 인증이란 코셔 식품법에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서 생산한 식품으로 원료부터 제조법까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은 유대교의 율법에 합당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증을 받았고요. Non-GMO 인증. Non-GMO 인증이란 유전자 조작이 없는 콩만 구분해서 만든 대두 단백질을 사용했다는 인증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인증을 모두 받았고요. 두 번째, 분리유청 단백질입니다. 영강 당우량이 800에서 1200mm로 풍부한 수자원과 깨끗한 공기의 자연에서 방목으로 키운 소의 원유에서 얻은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 또한 논GMO, 할랄, 코셔 인증을 모두 받았고요. 좀 특이한 점은 그라스피드 단백질이란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라스피드 단백질은 국토의 80% 이상이 목초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라스피드 최적지인 아일랜드산 원료를 사용했으며 좀 생소하지만 그라스피드라는 의미는 풀을 먹여서 키운 소에서 우수한 원유를 얻는 생육 반식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라스피드를 이용한 우유들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단백질, 그런 우수한 단백질을 이용했는데 왜 그런 우수한 단백질을 이용을 했는지를 제가 알아봤더니 그라스피드는 즉 목초 사육이라는 뜻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요즘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목초 사육한 유제품이 저에게 좋은지를 살펴봤더니 과학의 발전으로 곡물을 먹인 소보다 풀을 먹인 소에게서 영양소의 구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풀을 먹인 소에게서는 확실히 오메가3와 CLA 지방산 등이 많이 눈에 띄게 두 배 이상 많이 눈에 띄게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유기농으로 풀을 먹인 소들에게서 이로운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2015년에 뉴캐슬 유니버시티라는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 또한 그라스피드 단백질을 사용한 것을 보면 제품의 우수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제인 단백질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유전자 조작이 없고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히 생산됐고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합당한 음식이라는 세 가지 인증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식약처 인정 단백질 건강식품인데요. 저희가 단백질 일반 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를 솔직히 잘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 차이를 알아보면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고요.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인체에서 유용한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가공품과 같은 일반 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 있거나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백질 제품은 일상 식사에서 부족될 수 있는 단백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되는 원료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 제품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성상, 기능성분, 미생물 규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까다로운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일일 섭취량이 12g 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종 제품의 아미노산 스코어가 85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특징 중 주원료를 살펴보면 체내 소화 속도를 고려한 과학적인 단백질 배합비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화 속도가 모두 각기 다릅니다. 분리대두, 분리유청, 카제인은 소화 속도가 모두 각기 다른데 이러한 단백질을 골고루 함유를 했는데요. 이러한 단백질의 각각의 소화 속도를 실험한 결과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미국의 평균 22.8세의 건강한 남성 18명을 대상으로 시험 물질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 섭취 후 3시간 만에 모두 비슷한 속도로 모두 소화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제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125점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프리미엄 단백질이죠, 정말. 그럼 아미노산 스코어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만든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식약처 기준은 85점만 만족이 되면 되는데 저희 제품은 125점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140%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트리플 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인 아미노산은 무엇이냐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관여를 하죠. 호르몬과 효소, 항체 등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고요. 인체 대사 조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입속으로 음식을 넣으면 혀가 그 맛을 인지를 하잖아요. 그때 이 음식 맛있다,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혀가 아미노산을 인식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가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계 조미료인 MSG가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식품 첨가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는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체내 합성이 불가능한 필수 아미노산 9종과 비필수 아미노산 11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아미노산 9종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미노산 스코어를 살펴보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양과 밸런스를 평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스코어가 높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의미로서 우수한 양질의 단백질 식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스코어가 85점 이상은 되어야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대개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코어 100점 이상은 드셔야 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 점에서 저희 애터미 트리플업 프로틴은 아까도 말씀드린 125점으로 그야말로 트리플 업입니다. 저의 제품의 특징 중 하나인 부원료. 부원료가 들어가 있네요. 블랙그레인 믹스로 구현되어 있고요. 흑미, 검정콩, 검정깨 등 블랙 곡물 추출물 분말을 부원료로 가미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온 가족 누구나 드셔도 좋지만 평소 단백질이 부족한 중장년층,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 운동 후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채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건강하고 맛있게 단백질을 채우고 싶거나 평소에 탄수화물 지방 위주로 섭취하시는 분은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식물성 단백질만, 동물성 단백질만 따로 섭취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고 불규칙한 식사로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과 바쁜 일상으로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그리고 성장기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먹어야 돼요. 온 가족이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요. 종이컵에 꽉 채워서 먹으면 180ml라고 합니다.
진한 곡물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100ml에다가 타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강정보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를 해야만이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 제품은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사용을 했고요. 여기 아래 보시는 것은 어린이와 성인의 필수 아미노산을 표시한 것입니다. 총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기 어린이인 경우에는 아르기닌, 히스티닌이라는 성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세포 분열과 성장을 촉진을 시켜주고요. 성장기 어린이들의 몸 발달을 지원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고 평소에 음식으로 섭취를 하시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기류, 해산물, 그리고 견과류도 꼭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유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 꾸준하게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몸에서 점차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 연령대에 걸쳐서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 섭취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별도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파란색은 남자, 분홍색은 여자인데요. 일일 권장 섭취량이 미만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 평소에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한국인의 1일 단백질 섭취 기준은 체중 1kg당 0.99g, 약 1g 정도의 단백질이 섭취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6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60g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되고요. 만약 고령자나 노약자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걸 권장드린다고 합니다. 가격 정보는 44,800원에 PB는 22,000점이고요. 제가 제품에 대한 비교를 좀 간단히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서만 했고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제품과 거의 비슷한 제품은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이 개그맨이 모델로 한 이 제품인데요. 그람수는 저희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포수는 똑같았습니다. 아미노산 점수와 단백질 함량 또한 같았고 그렇지만 가격은 2만원가량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타 제품인 경우에는 용량이 저희보다 절반가량 적었고 아미노산 점수 또한 저희보다 한참 적었으며 가격 또한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거나 두 캔씩 한꺼번에 묶어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여기까지인데요.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다 보니 이거 한 가지만 일단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강도 높은 운동은 엔돌핀을 증가시키고요. 건강뿐만 아니라 내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활기가 생기면 피곤했던 일들도 거뜬히 해낼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시길 바라며 오늘 제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